91통 큰 통독 가이드 39일차 내용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16장 9절, 역대하 26장 호세아 1장에서 14장입니다. 먼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16장 9절 내용입니다. 유다왕 아사랴, 이스라엘 왕 스가랴 살룸, 문하엠 브가이아 베가, 유다왕 요담 15장.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27년에 유다의 왕이 된 아사랴 우시의 대하 26장은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은 여전히 거기서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문둥이로 별궁에서 지냈다. 한편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 스가랴가 왕이 되지만 6개월 만에 살룸에게 살해당하고 이어 살룸은 문하엠에게 살해당한다. 문하엠은 아수르 왕불의 침략을 피하기 위해 공물을 바친다. 이후 문하엠은 베가에게 살해당한다. 이때 유다는 우시아의 아들 요담과 그의 아들 아하스가 이어 왕이 된다. 유다왕 아하스 16장. 아하스는 유명한 우상 숭배자로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다메섹 제단을 더 좋아하는 등 악을 행하였다. 보시기에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까? 만약 그러한 죄가 있다면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대하 26장. 우시아 통치. 블레셋에게 승리 26장. 우시아는 16세의 왕위에 올라 52년의 긴 통치 기간 동안 유다를 다스린 왕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여 블레셋을 쳐서 승리하고 암몬에게 조공을 받는 강한 나라로 만든다. 그러나 나라가 강해지자 교만하게 되어 제사장만이 하도록 되어 있는 분향단에다 분향하는 일을 하려다가 문둥병에 걸려 죽는 날까지 별궁에서 지냈다. 일평생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가? 26호.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구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생애를 보내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형통을 위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형통을 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서는 불성실한 아내에 관한 책이다. 호세아서는 방탕한 아내를 사랑하는 호세아 선지자와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호세아는 가늠한 아내를 데리고 오는 사랑을 베풀고 백성들의 살인과 가늠죄와 제사장들의 죄를 경고하고 싸매주고 낫게 해주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한다.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인한 외적의 침입과 멸망을 말하고 묵은 땅을 기경하여 하나님이 임재하도록 하라고 외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였으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함을 알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외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축복이 있을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음란한 고멜과 결혼. 이스라엘의 음행 1장.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 타락하여 행음한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해 음란한 아내를 취해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호세아는 그대로 실천하여 고멜을 아내로 맞아 이남 1녀를 낳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타락한 백성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한다. 고멜의 가늠. 우상 숭배 2장.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악을 폭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본래의 순결함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거친들로 인도할 것과 좋은 것으로 축복하겠다는 약속을 한다. 고멜을 용서함. 하나님의 사랑 3장. 이후 호세아는 가늠한 아내를 15개와 보리한 호멜반을 주고 사는데 그를 용서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푼 사랑을 보여준다.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사장. 저주와 살인과 가늠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부패한 제사장들의 죄를 낱낱이 말하고 죄를 범치 말 것을 경고하고 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5장. 제사장과 백성들과 왕족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외친다. 회개를 촉구 6장. 낫게 해주시고 싸매주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진실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 회개하기를 거절 7장. 회개하기를 거절하며 반복해서 음모와 살육의 죄악과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죄와 외식에 대해 꼬집고 있다. 고의적인 우상 숭배 8장.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아수르의 침략이 임박했음을 말하고 그 우상 숭배로 패망할 것임을 재차 외치고 있다. 심판에 대한 호세아의 경고 9장.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과 바알보오를 섬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과 버림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당할 형벌 10장. 번영할수록 더욱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아수르에게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 11장.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였으나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의 주를 이끌어 애굽과 아수르에서 나와 자기 집에 머물게 할 것이라 말한다. 에브라임의 교만과 배반 12장. 하나님께 돌아와 오직 그만 바라보려고 한다. 그리고 불의를 자랑하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에브라임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다. 면치 못할 심판, 회복되는 백성 13장, 14장. 이스라엘의 교만과 우상 숭배로 인한 형벌과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을 예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축복이 있을 것을 약속하고 있다. 오늘의 통독 묵상입니다. 분열왕국 시대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고 사회정의는 땅에 떨어졌고 종교형식주의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 남북왕조가 시내산 기약의 약속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우선 회개할 것을 강조하며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도 회복의 소망을 보여줍니다. 엘리사는 제자 중 하나에게 지시하여 길앗 아못에 가서 아합의 수비대 장교 중 하나인 예후에게 비밀리에 기름을 붓고 아합 왕조를 심판할 것을 지시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예후는 지시받은 대로 이스라엘로 가서 북왕국 요람 왕을 죽이고 문병차와 있던 밤 왕국의 아하시아 왕도 죽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함으로 심하게 우상 숭배한 아합 왕조를 심판하십니다. 남왕국 아하시아 왕이 죽자 어머니이자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더윗 왕조의 씨를 다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하시아의 아들 중 하나인 요아스를 구해내서 다윗 왕조를 이어가십니다. 북왕국의 왕이 된 예후는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본인은 결국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예후가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한 것에 대해 하나님은 왕위를 4대까지 지속시켜 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인데 하루만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내릴 것이라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이방 나라인 니드웨를 구원하심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나 사건에 대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마 12:38-41. 아모스는 남유다의 우시야 왕과 북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근교 드고와 지방의 목동 출신으로 선지자 훈련을 받지 않은 평신도 출신 선지자입니다. 그는 북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신전이 있는 베들레헴에서 신앙 부흥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강대국인 아수르가 자신들의 국내 문제에 치중하게 된 국제 상황을 이용하여 여로보암 2세는 정치적 성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국가에 부는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으로 사회정의는 깨어집니다. 이때 아모스는 사회정의를 외치며 활동합니다. 아모스는 먼저 이스라엘의 주변 일곱 나라의 죄를 질책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합니다. 이방 나라들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 결코 징벌을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아모스가 질책하는 이스라엘의 죄는 주로 가난한 이웃에 대한 압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부자는 점점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점점 더 가난해지고 억압받습니다. 사마리아의 부유한 여인들은 동정이 없으며 잔인하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게으름과 사치와 술 취함에 빠져 있을 수 있도록 남편들에게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이렇게 철저한 심판의 예언으로 경고를 주시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마지막에는 비록 짧지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후에 그 나라와 백성을 회복하시고 풍성한 복을 다시 주실 것을 예언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하루를 위한 적용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지적하고 판단하면서 나는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부분은 없는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성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기까지 91통 큰 통독 가이드 39일차 내용이었습니다.